잠깐만. 2018년. 기분이 어때? 지금? 아니야. 아니야? 이거. 기분 좋지? 아니야, 이거 아니고. 보통이에요. 당합 단계. 이거야, 이거 아파. 아프면 엄마. 걱정하는 것으로 보여요. 엄마 여기 아파. 응? 여기 아파. 아니야, 내가 아픈데. 친구가 상을 받을 때 아이가 보이는 모습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세요. 친구가 이거 누구고? 친구가 엄마가 상 받았다. 야호. 아니야, 내가 받았다. 억울해한다. 엄마 너 내가 줄 거야. 엄마 섭섭해. 나 안아줘. 친구를 도와준다. 언니. 잘 도와줘. 아니다. 뭐야? 이런 그림을 그려줘. 2번. 2번. 내 걸. 어? 뭐해? 내가 어? 2번인데. 곰돌이 사랑해 사랑해 볼까? 이거? 안녕하세요, 애지. 안녕하세요. 너무 신기하네. 어? 진짜 딱 테리 수준에 딱 나. 맞는 거네. 펭귄? 응. 아니, 펭귄, 깨끗이 어딨어? 응? 이게 어딨어? 깨끗이? 깨끗이는 안 나와. 여기 펭귄만 나오는 거야. 펭귄? 응. 어, 물고기다, 물고기야. 아, 물고기. 펭귄이 물고기를 먹어. 어? 펭귄은 물고기를 먹어. 새우도 먹고. 네? 나도 먹을래. 새우? 새우 여기. 어. 아웅. 아. 어제 먹었잖아. 어? 어제 먹었잖아, 새우. 새우? 응. 뭐지, 저러? 응, 어제 먹었었어. 새우 어? 맛있었어? 어. 펭귄은 안 먹어. 치킨? 어, 펭귄은 치킨 안 먹어. 뭐야, 이거? 뭐 나오는 거야? 아니야. 펭귄이 나오는 거야? 아기 펭귄이 나오네. 아기 펭귄. 응. 귀여워. 귀여워? 어. 너 지금 안 말래. 어? 너 지금 만날래. 만나고 싶어? 어. 아기 펭귄? 응. 아기 펭귄 나중에 동물원 가서 만나자. 응. 연결해서 나오니까 편하네. 2016년생.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배려할 줄 아는 아이래. 어, 나는 나의 주인. 슬플 때 책을 꺼내서 보나 봐. 구석에 앉았어. 혜린은 슬플 때 뭐 하지? 슬플 때는 여기 무조건 피우지. 아, 맞아. 맞아. 커튼 안으로 들어가지? 아, 그래도 기분이 좀 나아져. 나아져? 조금. 아, 그래? 내 몸, 내 마음, 내 물건 모두 나에게 소중한 물건이야. 맞아. 누가 속을 만지면 안 돼. 아, 그래? 우리 몸은 소중하니까. 맞아, 맞아. 나도 이제 요즘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 안 되거든. 뭐가 안 돼? 자연스럽기 때문에 몸 만지면 안 된다고. 난 만져도 돼. 어, 맞아. 난 만져도 돼. 어. 바이러스 아니면 상관없어? 다른 친구들 하면 안 된다고. 아, 이해했어.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살아. 그런 거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 존댓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니다. 네. 아, 그렇게 고정한 거였어?
할머니 이거? 이거 봤던 거잖아. 될 거야? 네? 혜리는? 네 해야지. 네. 무서워, 무서워. 아, 그거. 우리 근데 왜 할머니 눈은 작지? 나이가 들면 좀 작아져. 네? 그럼 난 이거? 원래 그래. 우리 할머니는 눈이 크시잖아. 아, 그건 그렇다. 이게 인기 순인가 봐. 네, 이 중에서 이거 달 샤베트 안 봐봤었는데 한번 봐볼래? 하나 불은 아직 켜져 있어. 불이? 아닌데 다 꺼졌는데. 아니, 하나 불이. 하나 불 꺼졌다고? 켜졌다고? 오, 혜리 말이 맞았네. 맞아. 근데 둥글이 안 돼. 네. 누가 네네 인형인가? 네.